자, 여기 보이는 제품이 힐티의 T500X인데요. 이게 제 3세대 모델입니다. 제가 지금 두 개째 쓰고 있는데 오늘 새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해 줄게 뭐냐면, 일단 제품 자체가 4kg대로 되게 가볍습니다. 가볍고, 그리고 이브 끝 마감 부분이 플라스틱이라 이 열에도 굉장히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제가 전에 옛날부터 그 마케다 제품의 브레카를 썼는데요. 그 제품은 일단 금속이기 때문에, 전체가 다 금속입니다. 금속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열이 엄청 발생해요. 그 열이 생각보다 뜨겁습니다. 이런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이 막 데일 정도로 뜨거운데요. 이런 제품은 장시간 사용해도 이 열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열을 식히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, 만약에 여러분도 한 마디를 구입하실 생각이면,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, 될수 있으면, 가격은 좀 나가도,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무리 없고, 그리고 장시간 사용해도 고장이 적은 그런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. 뭐, 꼭 힐티 제품이 아니더라도, 다른 제품도 많지만, 우선은 제가 사용한 결과를 볼 때는, 이렇게 외관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게,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편합니다. 금속 자체는 일단 열이 발생하면은 바로 이 손끝으로 느끼는 거고요. 그리고 또 마찰이나 이런 충격에 의해서도 오히려 손이 이제 물집이 생길 확률이 커요.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제 제가 뭐 여기서 뭐 얻어먹은 건 아니지만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괜찮고 이뭐 한마를 이제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걸잘 봐두셨다가 아마 이제 이런 모델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이 모델과 비슷한 제품들도 많으니까요. 그런 부분들은 참 꼼꼼하게 잘 판단하시고 고려하셔갖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요, 다른 제품들은 이 오일을, 그러니까 구리스를 넣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, 얘는 여기다가 이 주유구에다 구리스를 넣고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잘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